자, 여러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이 파트는 꼭 시험에 함유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22개의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별도로 하고 또 각각의 파트에서 또 봅니다마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하고 갑시다. 국각이 나와 있죠? 국가계획의 뜻이 뭐냐? 이 용어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됩니다. 이 법을 공부할 때 이런 용어라면 이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뜻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국가계획이 뭐냐? 그러면 거기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말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이말 체크해요.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상에 마지막에 포함된 계획. 포함된 계획이지, 제외된 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립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 포함이란 말 중요하다. 두 번째. 광역 도시계획 나와 있죠? 광역 도시계획에서 체크할 게 뭐냐? 광역 도시계획이란 어떠한 장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역 계획권. 광역시도 아니고 광역 계획권입니다. 이렇게 광역 계획권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지정을 해놔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 놨다.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도 관할구역에 있다시피 한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광역 계획권이 이렇게 있다면 이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말 중요해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다. 이말 중요표. 시험에 이말 지우고 광역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특별시가 나왔다. 틀립니다. 세 번째, 도시군계획 나와 있죠? 도시군계획이란 여기에서 도시는 이러이러한 행정부에서 만들면 도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장소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을 하고요. 팔도되어 있는 군 있죠?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도시. 군에서 만든 군 해서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획을 해야 돼요. 이때 도시는 어떠한 행정에서 만들면 도시란 말 쓰냐? 서울특별시. 6대 왕시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도. 팔도되어 있는 시.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획.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하고 관리.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체크. 그래서 자, 밑에 4번 도시 군기본계 나오고 넘어가서 보면 5번 도시 군가에 바로 나오죠. 이때 도시 군기본계획 할때 역시 도시가 나오고 군이 나온다. 도시가 나오고 군이 나온다. 이때 도시가 나오면 다섯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시도 시 또는 군. 군은 광역시 된군 아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특광, 특특, 시군의 그런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하나 짜집니다.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앞으로 할 거야 라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는 종합계획으로서 짜거든요. 그때 이 계획인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니까 그 계획을 짤 때는 그 계획에 맞게 하는 거냐?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고 지침 받는 관리계획은 하위계획이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고 아셔야 돼.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뭐냐?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땅에다가 군에 있는 땅에다가 여섯 가지를 결정해요. 뭐 도시가 있다 하면 이 땅은 주거적이다, 뭐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다 이렇게 용도적도 정해주고 또 이 위에 다 무슨 경관지구다, 미관지구다 이렇게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이것만 개발해 이렇게 개발과 야 여기는 보존해 보전과 개발을 했는데 주택, 상가, 공장했다, 사용했다, 어려워했다. 그러면 정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위하여 수립해서 결정하는 계획이 뭐냐 하면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공간, 군에 있는 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관리라는 것은 규제를 세게 하겠다는 거죠. 토지용을 이렇게 해라 라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이 토지를 가지고 이용해를 할 때는 무슨 계획에서 시킨다고 해야 되냐? 관리계획에서. 주거적이다라고 지정해놨다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거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땅 이용할 때는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땅 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구속력을 발휘하게 돼요. 구속력.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여섯 가지를 결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땅들을 관리하고 있다.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여섯 가지는 달달달달달달 해야 돼요. 아까도 했죠. 전 시간에. 이제 했으니까 약자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때 용용. 여기 개발 제한구역, 시가, 중구역, 수산장포구, 도시장구역 이걸 약자로 용도구라 해요. 용도구역 할 때 용, 기, 사업 할 때 두 가지 있죠. 도시발사업 전부 사, 지구단위 개혁구역과 지구단위 있죠. 지, 입주지 최소구역과 입주지 최소계획 있죠. 그래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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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 이거 수험생이라면 다섯 번, 열 번 써보셔야 돼요. 10번. 제가 나간 학원에서는 10번 이상 써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딱 써가지고 머리에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가지고 관리하게 될 때에 어떤 내용을 결정할 수 있냐? 6가지, 달달달, 용용용, 기사집. 이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파생된 내용이 국토개법에 나오고 도시개발법이 나오고 정비법이 나오고 건축법, 주택법 쫙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거기 18페이지 가로 5번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그 6가지 있죠? 이 6가지는 달달달달달 하셔야 된다. 거기 1번 보면 용도 지역에다 줄 것이고 84페이지 용도 주구에다 줄 것이고 126페이지 3번 개발 장구역부터 도시장 공구역은 용도 구역이라 써놓고 137페이지 이하. 그 다음에 3번은 기반설은 19페이지 이하. 4번 도시개발사업은 260페이지. 정비사업은 356페이지.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것은 192페이지. 6번 입지기재 최소 지정과 관련된 것은 140페이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17페이지. 광역 도시군 구체로 어디서 우리가 또 공부하냐? 40페이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어디서 자세히 보냐? 51페이지에서. 그리고 5번. 도시군 관리계 있죠? 이것은 59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공가로 결정한 내용 중 이 용도적은 뭐냐? 용도적은 뭐냐? 용도 뭐냐? 이거 뜻을 법에서 또 규정해 놓고 있죠. 기반수 뭐냐? 도시발사과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 정비법에서 그 뜻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국토협선 자세히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용어청에서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6번 시험에 잘 나와요. 지구단위계. 6번 지구단위 뭐냐? 지구단위의 뜻 그대로 나온 바 있으니까 봐두셔야 돼요. 지구단위계라 할 때 지자 앞에 1이 숨어 있거든. 한 개의 지구단위 짠다. 그때 한 개의 지구단위 뭐냐? 여기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보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해도 시군. 이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인데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에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있다. 서울특별시 통째로 지구단위를 짜서 개발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이렇게 이 계획을 짜게 한 구역이 지정되어지는데요.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해요.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이 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하게 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하나의 지구단위를 늦어도 3년에 짜가지고 딱 결정하셔야 하거든요. 결정 고시가 된 지구단위 있다면 그 계획의 내용들만 개발을 통해서 조성합니다. 또 여기도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리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요. 그리고 지구단위를 3년에 짜서 딱 고시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을 전부에 따라 짤 일은 절대 없다.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짠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 그게 다 체크, 일부에 다 중요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 장소 개발 정비를 통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토지 그 공간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죠. 그래서 일부에 따라 체크. 일부란 말이 중요하다. 그 6번은 192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여기에서 짜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구역이 지정된 장소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거점으로 개발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짜서 고시했는데 그 계획이 지구단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토지용을 이렇게 하겠다. 여기다 도로 놓고 광장 넣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화시설 넣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정해주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계획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결정나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이 계획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계획에서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도록 제한한다. 건축용도 이렇게 하도록 제한한다. 건폐용률 높이를 제한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수립하는 도시군가 일정이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딱 결정 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서의 입지규제 최소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만 그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8번. 8번은요, 이건 한 말 써놔요. 8번. 8번은 우리가 220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8번 내용은 5번 박스 봐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용용용 기사집이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8번 앞에다가 도시 군가의 결정 내용 아니다. 이건 바로 이 2022년도 33회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제가 수업시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8번 내용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용용 기사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상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관리계획을 지정하고 이 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아무데서 짜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요. 이 구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장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했을 만한 계획이다 이렇게 돼요. 이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미칠 것이고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아무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죠? 여기는 법적으로 지정을 못해요.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녹지적하고 관리적하고 농림적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에다만 지정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으니까 미리 한번 턱 써놓으세요. 여기는 절대 지정 못한다는 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지정 못한다. 그래 8번 지나갈 때는 그걸 생각해 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 용도지구, 용도구를 지정합니다.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토지형을 기재해서 1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용도지역 위에 필요하면 중첩해가지고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토지형을 2차로 기재하기 위해서. 지역이 됐든 지구가 됐든 이것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위에 다 중첩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차적 토지형을 기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묶어서 뭐 하려고 이거 우리 땅에다 지정하냐. 공통된 특징은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적 공부했죠? 이게 전국토다. 그러면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보전이다. 그러면 각각의 지역별로 여러 가지 토지용을 규제하죠. 규제하기 위해서. 또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구분 지정하죠.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형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폐율을 높일 제한해서 토지형을 효율화시키고 전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국토교통장은 시도사 대도시 하는데 이걸 공공운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 지역에서 키포인트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 못한다는 것. 이 땅에 따라 도시이다라고 지정해놓고 그에다가 농림적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는 이게 포인트고요. 거기 체크하십시다. 바로 9번에 있죠. 이 용도지역은 바로 84페이지 이하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적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여기다 뭐 경관지구다 또 고도지구다 이런 걸 지정해서 높이를 규제할 수도 있고 경관을 보호 형성에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 하죠.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는데 그런 용도지구는 이런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 지정해서 그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그 용도적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도지구예요. 이것도 함대로 기초된 바 있어요. 용도지구란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해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다 기허, 니은, 니은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 이렇게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뭐, 개발 제한 구역, 이게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제 채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용도라 하는데 이 용도구역은 이런 지역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데도 그 위에 다 중첩 지정할 수 있어요. 3차적 토지용 규제하겠어.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지가 있다? 아니면 용도주가 있다? 그 위에 다 중첩 지정해가지고 여기, 여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건데 그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도시군으로 결정한 것이 용도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할 수 있는 용도적은 군 조율화 아닌 원스타, 용도주는 투스타, 용도구역은 3차니까 3스타.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쓰리스타가 힘이 세니까 이 친구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용도구역이. 용도지구하고 용도지구는 깨끗이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용도구역이. 그런데 용도구역이 아예 지정되지 않았다. 있었는데 해외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투스타하고 원스타만 있는 땅이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용도주구야. 별 두 개죠. 이 친구가 시킨 대로 토지 이용을 하면 합법적이에요. 원스타는 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스타가 사라졌다. 해제되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땅은 원스타만 나왔죠. 그래서 용도주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10번. 용도지구는 126페이지 이하에서 공부를 해요. 용도구역 11번 있죠? 이것은 137페이지 이하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117페이지 이하에서 공부를 하고 기초과정 속에서 자세히 설명했을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3번에 12번 봐보세요. 기반설화 있죠? 이 기반설이라고 하는 것들 처음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반설은 한 5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7가지를 분류하고 있죠.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